제가 만든 게 이런 생이 됐어요. 3학기 3년이면 도자기 공예를 할 수 있어. 몇 년 했어? 3일 차. 그럼 욕 같은 말은 늘... 아니에요. 신기해서요. 시간만 가지. 분명히 얘기했어요. 오,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. 이런 느낌을 줘야 돼. 네. 오,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. 아. 시간만. 분명 말하셨어요? 그런 게 없기? 어디 아파요? 어디 아파요? 어디 아프니까? 숨어서 지내시는 거 맞죠? 숨어서 지내는 좀 거창하게 지내고 숨어 지내는 너무 숨어 지내는 거 치고는 지금 좀 많이 근처가 한적하긴 한데 놔두라고!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.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내가 내 먼저 할게. 안녕하세요. 어? 영상이다! 다행히 작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봤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여기는
사장님의 작업실입니다. 저는 오늘 처음 와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의상실 엄청 예쁘고 앞치마를 멋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. 첫 촬영이어서 좀 많이 긴장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촬영 전부터 리딩을 많이 하고 호흡을 많이 맞춰봐가지고 오히려 더 현장에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원영이는 네, 오늘 하루 촬영을 이제 마무리했고요. 우리 사장님을 냅두고 먼저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장님 미안해요. 하지만 내일 또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그럼 원영이 먼저 가볼게요. 안녕, 내일 봐요.